먼저 로그인 후 화상 수업을 진행할 클래스에 접속합니다. 현재 페이지는 안내를 위한 테스트 클래스로 소개할 기능과 방식은 동일한 점 참고해주세요. 강좌 관리를 눌러 강좌 관리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강좌 관리 탭에서 강좌 만들기를 눌러 강좌를 개설합니다. 강좌 정보를 등록해주세요. 등록하신 정보로 학생들이 클래스에서 수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습 대상과 과목 설정은 선택지에서 설정 뒤 추가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설정한 내용은 추후 수정이 필요할 때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강좌 내에 몇 개의 강의를 준비할지 고려하여 강의 수를 기입하고 강좌 정보 등록을 완료하셨으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강좌 정보를 등록하고 저장하면 강좌 구성 탭으로 자동으로 넘어와 강의 목차를 등록하게 됩니다. 학생이 쉽게 찾고 선생님의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강의명을 작성해주세요. 강의 추가 버튼을 눌러 강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강의를 단원별로 묶어야 한다면 챕터 추가 버튼도 이용해보세요. 강좌 정보에서 작성한 총 강의 수보다 많은 강의를 설정하시면 자동으로 강좌 정보가 수정됩니다. 원하는 만큼 강의 추가 버튼을 눌러 강좌를 완성해보세요. 예시에서는 콘텐츠의 유형을 기준 삼아 7개의 강의를 국어 강좌에 만들었습니다. 저장을 눌러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강좌 개설을 누르고 콘텐츠 유형을 설정합니다. 이제 강의명을 누르면 콘텐츠 유형 선택지가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화상 수업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상 수업으로 진행할 강의에서 우측 끝에 있는 화상 수업 버튼을 눌러 유형을 지정합니다. 화상 조종례와 유사한 정보 입력 페이지가 보입니다. 수업 소개글과 시작, 종료 시간을 입력하고 해당 수업의 참여 대상도 강의에 맞게 설정합니다. 참여 학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 참고 자료가 있다면 첨부 파일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저장과는 별도로 강의 오픈하기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학생 화면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강의 오픈 후 학생 화면에 표시되며 설정한 학습 시작 시간 전까지 학습 전으로 표시됩니다. 학생의 클래스 접속 시 화면입니다. 배움터에 개설한 강좌가 표시되어 있고 화상 수업 예정 시간이 보입니다. 학생은 강좌명을 눌러 수업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학생이 최초로 강좌명을 누르면 수강 신청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수강 신청을 누르면 강의별로 화상 수업 입장 또는 수강 버튼이 생성됩니다. 아직 강의 콘텐츠 유형과 상세 정보를 저장하지 않은 강의는 작성 중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정한 화상 수업 시간에 학생이 수업에 입장하면 수업 입장 전 화상 수업을 위한 자가 점검 페이지로 연결되고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안내할 때 참고해주세요. 수업 개설 후 선생님의 화면입니다. 학생 화면과 동일합니다. 수업 일정이 표시되어 있고 강좌명을 눌러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처럼 선생님도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른 후 자신의 강의로 등록하면 됩니다. 강좌 접속은 배움터에서도 할 수 있고 마이페이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학습 콘텐츠 유형과 진행 상황을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습하기 버튼으로 강좌에 접속하며 학습할 강의명을 확인 후 입장합니다. 화상 수업 시작 전 자가 점검 페이지에서 카메라와 음향기기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바로 입장하여 학생들과 화상 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콘텐츠 유형을 화상 수업으로 설정하여 만드는 일반 강의 개설 방법과 수업 입장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서는 화상 수업 화면과 화상 수업용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